충남도가 2014년까지 충남형 사회적 기업 200개 육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도는 10개의 성공 모델을 집중 발굴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50개씩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10개의 성공 모델을 중점 발굴해 사회적 공감대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 1월 태스크포스팀 형식의 사회적 경제팀을 신설해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 요건 중에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사회적인 목적 실현, 유급 근로자 고용 등 4가지 인증 요건을 갖춘 그런 기업을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공모 중에 있는 2011년도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는 대로 도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NI 뉴스 박주연입니다.